오늘은 배모라는 분을 모셨습니다. 배모. 선생님, 아, 안녕하셨어요? 어머니. 아유, 저는 어머니 소리 너무 많이 들어서 싫어요. 몇 살 때부터 드셨어요? 저 서른 살서부터. 아니, 제가 사실 그 전부터 좀 눈에 담고 있었어요. 아, 좀 참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 싶어서. 감사합니다. 선생님 팬이 많으시잖아요. 저 요즘 시장을 한꺼번에 못 지나가니까. 아우, 선생님 정말. 며느님도 저기 네, 배우시잖아요. 네. 뭐 아드님, 며느님, 저기 남편님, 그리고 가족이 다 그렇죠. 그러네요. 네. 근데 며느님이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? 제가 이 프로 하는 줄 모를 거예요. 나중에 방송으로 보라 그래야지. 아, 예, 예. 네. 그 전에 며느님 나오셔갖고. 저 사실 지영이 나온 것도 못 봤습니다. 못 봤어요? 예. 네. 아니, 그때 자기가 술을 마시고 취해갖고. 네. 선생님 팔을 깨물었다고. 걔가요, 그게 이제 신혼 때예요, 걔가. 근데 걔는 기분이 좋으면. 그 사람을 깨물어요. 가까워서 껴안으면서 막 제 팔을 다 빵! 이러고. 좋을 때. 그 자기 아들도, 지영이 아들도 아마 가끔 그렇게 무나봐요. 엄마가. 막 이쁘다고 이제. 그래서 제가 그거 고치라고 그랬어요. 요새는 안 해요. 김선생님은 서울이죠? 전 순서울이에요. 몇 대가 서울. 그냥 14대가. 아유, 그러면. 서울, 서울에서도 종로. 종로, 그 사대문 안. 사대문 아니요. 아유. 근데 고춧가루 뭐 이렇게 맵고 짜고 이런 게 없어요. 거의 다. 서울 음식은 사실 예? 밍밍해요. 서울이요? 네. 특히나 어렸을 때 그때만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저기 6.25를 겪고 나서 각 도의 음식이 막 섞인 다음에는 진짜 서울 음식이 맛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. 저 다리 재려서 이 다리를 하나 이렇게 올리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다리 재려. 양상 하나 더 갖다. 아니, 아니, 됐어요. 저는 그런데다 또 원래 저도 역할을, 서울이요. 무릎 세우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. 만인력을 그랬기 때문에 이게 편합니다. 아이고, 이 집에 또 올래나? 다리 저리면 또 온다 그러던데. 아. 오늘 눈도 넉넉하게 오고. 네. 이런 날 만두. 오늘 같은 진짜. 날은 이 만두 전골 이런 게 참 많이 땡기는 그런 날이죠. 어렸을 때 만두 많이 드셨어요? 어렸을 때 요즘 만두 같지 않게 저희 집은 편수라 그래가지고 여기 사각형으로 해놓고 예, 사각형으로 위에 산처럼 예쁘죠 이렇게 예, 예. 예. 요 근래는 왜 김치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었죠 그때. 아 예. 그죠 오빠들 그러니까 네 분?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넷인데 아, 아들. 제 밑으로는 남자 동생이 하나 있어요. 아. 딸로 막내지 제가.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6.25 때 돌아가셨어요.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예요. 제 아버지가 아주 멋쟁이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 만또, 이 밍크 만또 입으시고요. 스틱 가지고 이 중절모 탁 쓰신 카이젤 수염에 네, 이런 분이었어요. 극단재팡이. 네. 그럼 김선생님 닮으신 나는 아버지. 측이... 아. 아주 저만 대표적으로 아버지를 닮아 키도 크고 그리고 이 성격도 외형적이고. 아버지가 귀하게 물려주신 끼와 재능 덕에 국민 엄마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배우 김용림 씨가 있는 거겠죠. 근데 저희 어머니 역할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아유, 어머니 역할. 그 기억에 남는 아들. 거의 제 아들 안 한 배우는 없을 거예요. 아니 또 손문에 여기 남편분이 아유, 아들 그 얘기 또 하시는구나. 그 세종대왕이라는 사극을 하는데 KBS 드라마인데요. 제가 남이루 씨하고 결혼하고 한 3년 됐나? 신혼 때죠 뭐 그래도. 제가 원경왕후
세종대왕의 엄마를 하려는 거예요. 신랑은? 세종대왕이고. 세종대왕이고. 네. 내가 안 하면 안 쓰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이 작품 못 한다고. 그게 할 수 없어서 했어요. 둘이서 하는데 하다가 이제 세종대왕 지 앞에서 어마마마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카메라가 터진 거예요. 그래가지고 NG를 몇 번을 내가지고 남일우 씨가 너무 곤욕을 치렀죠.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다 했는데 아유 훨씬 후에 이제 임성훈 작가가 또 부부를 하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했어요. 근데 첫 씬이 배드씬이었어요. 근데 물론 이상한 배드씬은 아니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남자가 도대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신경질을 막 부렸던 기억이 나거든요. 그러고선 다시는 이제 사나이의 이름을 내건 히데기 코다리 조림입니다. 여기는 진짜 나는 이거 상상도 이렇게 안 했어요. 그리고 맛도 전혀 틀려요. 보통 코다리 그러면 간장으로 다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우선 여기는 뭐 시래기를 같이 했다라는 게 특이하고 이 시래기 무청이 참 잘 어울리는 이 배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. 이 시래기를 정말 좋아해요. 정말 우리 민족하고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인 게 남시장 갈 때 시래기 들고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근데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. 네. 쓰레기라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. 강한 시래기, 시. 시래기. 그 강하면 안 된다니까요. 제가 너무 버릇없이 선생님한테. 아니요, 아니요. 그렇게 하셔도 돼요. 왜냐면 제가 한참 아래잖아요. 뭐 그래도 꼭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알아요 시청자들도. 근데 그 말씀 꼭 왜 하세요? 죄송합니다. 이 집이 음식이 좀 한수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집은 정말 그 코다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. 예. 그리고 이걸 보니까 아무리 미워해도 남일우 씨 생각이 나네요. 생각이 나는 것 뿐이에요. 그냥 생각뿐. 저기 저 이거 바로 좀 이거 좀 포장 하나 해야 돼. 포장 하나 할 수 있어요? 아 그럼요. 우리 신랑 갖다 줘야지.